귀는 절대 파지 마세요. 기가 막힌 느낌, 바스락거리는 소리. 많은 분들이 이런 증상이 생기면 본능적으로 면봉을 찾습니다. 하지만 절대 귀를 파면 안 됩니다. 우리 귀는 약 3cm, 그중 귀지는 바깥쪽 1cm에서만 만들어집니다. 안쪽, 즉 고막 근처엔 귀지가 생기지 않죠. 그런데 면봉이나 귀이개를 후비면 바깥쪽 귀지를 안쪽으로 밀어넣게 됩니다. 결국 귀지가 고막에 닿으면서 파스락 소리가 나고 이걸 다시 빼려다 더 깊이 밀어넣는 악순환이 반복됩니다. 그 결과 귀 안이 꽉 막히고 귀지전색이라 불리는 상태가 됩니다. 이때는 염증과 진물, 악취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의외지만 귀지는 우리 몸을 보호하는 방패입니다. 피부에서 떨어진 각질과 분비물이 섞여 만들어지며 세균과 먼지를 막는 효소가 들어 있습니다. 즉, 귀지는 더러운 게 아니라 귀를 지키는 존재입니다. 그렇다면 귀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정답은 간단합니다. 그냥 두세요. 우리 귀는 자체 청소 기능이 있어 귀지가 자연스럽게 밖으로 밀려나옵니다. 만약 귀가 꽉 막히거나 소리가 난다면 집에서 해결하려 하지 말고 반드시 이비인후과를 방문하세요. 전문의는 귀 내부를 확인하며 필요할 때만 안전하게 귀지를 제거합니다. 귀를 자꾸 후비는 습관, 오늘부터 멈추세요. 그 한 번의 습관이 당신의 고막을 지킬 수 있습니다.